네, 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헛된 일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5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거를 행하는 사람들이 존중을 받도록 높임을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친 것과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친 것 두 가지 사이에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8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유사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에서는 2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유사한 점은 두 사도가 다 이 안전병이들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을 3장에서도 보면 4절 말씀에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14장 9절 말씀에도 이들을 주목하여 본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구절 말씀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쳤을 때에 너무나 기뻐서 걷고 뛰고 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3장에서는 8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이 14장에서는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두 가지 사건 쌍둥이처럼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이 베드로의 사도직과 못지않은 그런 사도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사도냐? 바울이냐 베드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당파들이 생기는 거 보면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뭐 바울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과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쓰셨던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냐 아니냐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한 것을 보면 15절, 17절 사이가 중요한 그 요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전에 13장 그 17절부터 41절 사이에 회당에서 한 설교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구약의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하거나 또는 예언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여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 세 가지가 이곳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15절 그 뒷부분에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런 섭니다. 보통 이방인들은 자연 물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돌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중요한 요점이 이것입니다. 해를 숭상할 게 아니라 그 해를 만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것이 이방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세력, 자연력을 믿지 말고 그것을 지으신 섭리되시는 하나님, 창조, 진짜 그 창조주가 되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초점 맞춘 것은 그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이방인들은 주로 뭐를 숭상을 했냐면 영웅을 숭상하였습니다. 히어로 워십이라고 하여서 위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숭상하고 힘을 숭상하고 이제 그렇게 하였는데, 우리가 정말 숭배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다는 것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강조한 것은 그 마지막 17절, 이제 후반부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의로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무엇에 대칭이 되는 것이냐면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선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정말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기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악한 일을 도모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만족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겨가야 된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접근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연력을 숭배하지 마라. 그거를 지으신 참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영웅 숭배를 하지 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와야 된다. 세 번째는 자유의지로 산다는 게 행복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참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베드로가 설교의 요점으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의지를 더 선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를 더 선하다고 생각할까? 우리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이 될 때에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하는 것일까? 이방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들에게 자유 의지로 살게 아니다. 자의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마음의 만족을 주시는 길이다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웅숭배나 또 자연 세력이나 자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며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생애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만족이 충족이 안 되면 그보다 또 더 깊은 또 다른 어떤 경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책인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말년에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리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했던 그가 12장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복이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될 때에 내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